현대자동차는 상용차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현대 트럭앤버스를 운영하는 등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디지털 마케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대자동차는 8일 통합 웹사이트인 현대닷컴에서 상용차 부문을 특화시킨 현대 트럭앤버스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현대 트럭앤버스 웹사이트는 웅장함과 감성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와이드한 화면 구성을 통해 직관성을 높였으며 모바일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사이트로 구축했다. 고객의 관심도가 높은 액시언트, 카탈로그 가격표 재원, 신차 스토리를 메인 화면에 배치했으며 배너형 메뉴 화면 구성을 통해 시인성을 높이고 콘텐츠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도록 했다. 또한 상용차 전용 특화 콘텐츠를 강화했다. 특히 국내 상용차 브랜드 최초로 상용차량에 대한 360도 비하 콘텐츠를 마련했다. 360도 비하 콘텐츠는 중소형 트럭부터 대형 트럭, 친환경 버스에 이르기까지 현재 판매 중인 8종의 차량을 제작했으며 고객이 마우스를 이동하며 직접 내외관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외에도 브랜드 스토리, 디자인, 연구소 공장 등 상용차만의 브랜드, 액시언트 스페이스, H2O, 트럭앤버스 메가페어 등 상용차 고객 경험 콘텐츠, 보증 수리 안내, 상용차 멤버십, 현대 트럭앤버스 서비스 앱 등의 고객 서비스 콘텐츠 등 상용차와 관련된 콘텐츠를 웹사이트에 구성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상용차 홈페이지 개설과 더불어 디지털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국내 최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도 현대 트럭앤버스 계정을 론칭했다. 현대자동차는 플러스 친구를 통해 상용차 관련 브랜드 콘텐츠는 물론 졸음운전 방지 팁, 자동차 캠핑장 추천과 같은 라이프 콘텐츠 제공을 통해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외부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상용차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기 위해 디지털 마케팅 강화를 기획했다며 유익한 정보와 다양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 사후 케어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